구글기프트 카드 1만원권 10장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뚜껑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비속성 희귀 무기의 효율을 보여드리면서 과연 이런 무기를 돈 주고 사서 써야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산다면 알고는 사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피해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여러 무기를 바꿔가며 데미지 계산을 해보았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피해량 측정 컨텐츠 사용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피해량 측정이 생겼죠. 피해량을 측정하는 NPC는 에스타바니아 마을의 토벌캐스트를 받는 곳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개인 연습 도우미 전설의 주먹왕이라는 NPC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피해량 측정을 이렇게 속성별로 할 수 있고요. 피해량 측정을 한 결과의 최대 피해량이 서버의 랭킹으로 공유가 됩니다. 일주일마다 이 랭킹과 피해량 측정했던 수치들은 초기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속성 마물에 상성 데미지를 주는 장비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하며 지금 저는 어둠 속성 덱을 설정하였으므로 빛속성 허수아비를 때리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 후 대략 30초간 피해량을 계산하며 들어가자마자 직접 오토 버튼을 빠르게 클릭해줘야 합니다. 30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량이기 때문에 스킬 쿨타임이 존재하는 이유로 쿨타임이 50초, 60초인 스페셜 스킬을 사용할 시 긴 시간 동안 데미지량을 계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스페셜 스킬의 기여도가 높게 측정된다는 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스를 사냥할 때에는 캐릭터가 다운 및 넉백 등의 효과를 받아 스킬이 캔슬되기도 하며 빛속성 희귀 무기를 착용할 시 스킬의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캔슬이 약간 덜 되는 효과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먼저 빛속성과 어둠속성을 측정할 건데요. 빛속성 무기와 이 어둠속성 무기는 물, 불, 나무 속성의 희귀 무기처럼 속성 마물의 피해량이 증가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따라서 빛속성과 어둠속성의 피해량은 다른 세 가지 속성보다 피해량이 약간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먼저 빛속성 데미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피해량을 측정할 때에는 크리티컬의 발동에 따라 데미지의 편차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빛속성에서는 빛무기가 고정이며 어둠무기 또한 흑마법을 부여하여 고정이므로 불사성 일반무기와 나무사성 일반무기를 바꿔 착용해가며 데미지를 측정해보았는데요. 빛 희귀무기와 어둠 일반무기 그리고 나무 일반무기를 착용한 피해량입니다. 빛속성의 데미지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둠속성의 허수아비를 때리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토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무기와 이마젠을 빛속성을 기본으로 선택해 놓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번씩 측정하였고요. 그 결과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으며 최대값은 1267만이었습니다. 다음은 빛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불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한 피해량입니다. 역시 4번씩 측정하였고 피해량 결과값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피해량은 1390만이었습니다. 역시나 나무속성 4성 일반무기보다는 불속성 4성 일반무기가 데미지가 높게 측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둠속성 데미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둠속성 무기는 고정이며 나머지 두 개의 무기를 불속성 일반, 빛속성 희귀, 나무속성 일반무기로 번갈아 착용해가며 데미지를 계산해봤습니다. 아쉽게도 물속성의 일반 4성 무기를 분해하여서 해당 무기는 피해량 계산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먼저 어둠속성 일반 무기와 빛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불속성 일반 무기의 피해량입니다. 다음은 어둠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빛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나무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하여 피해량을 측정해보았고요. 피해량 결과는 다음과 같았고요. 최대 피해량은 1260만 정도였습니다. 이 나무속성 일반무기와 불속성 일반무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 데미지와 최대 피해량에서 불속성 일반무기가 약간 높게 측정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어둠속성 일반무기와 불속성 일반무기 그리고 나무속성 일반무기를 착용하고 데미지를 측정해보았고요.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고요. 최대 피해량은 약 1200만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어둠속성의 피해량은 첫 번째로 계산하였던 어둠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빛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불속성 일반 무기의 피해량이 가장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속성 피해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불속성은
불 속성의 희귀 무기가 고정이며, 저의 경우 어둠 속성 일반 무기의 흑마법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해당 무기 또한 고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불 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 속성 일반 무기를 고정으로, 빛 속성 희귀 무기와 불 속성 일반 무기, 나무 속성 일반 무기를 바꾸어 착용해 가며 세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불 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빛 속성 희귀 무기를 착용하고 데미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불 속성 피해량의 경우에는 상성 속성인 나무 속성 허수아비를 공격하여 피해량을 측정하였고요. 피해량 측정 값은 다음과 같았고, 최대 피해량은 1470만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불 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불 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하여 데미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고, 최대 피해량은 약 1590만 정도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나무 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하고 피해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고, 최대 피해량은 약 1480만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불 속성 피해량에서는 두 번째로 측정하였던 불 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어둠 속성 일반 무기, 불 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한 피해량이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불 속성 일반 무기에서 불 속성의 공격력도 올라가고 공격의 피해량이 증가하여 피해량이 가장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나무 속성 피해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나무 속성 피해량 역시 나무 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 속성 일반 무기가 고정이기 때문에 빛 속성 희귀 무기와 불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나무 속성 일반 무기, 이렇게 세 경우를 바꿔가며 비교하였고요. 먼저 나무 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빛 속성 희귀 무기를 착용한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고요. 최대 데미지는 1300만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무 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불 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하고 데미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고요. 최대 데미지는 1360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나무 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하고 피해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고요. 최대 데미지는 1370만이었습니다. 이번 피해량 비교에서도 알수 있듯이 빛 속성 희귀 무기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나무 속성 일반 무기가 나무 속성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효율은 불 속성 일반 무기가 더 좋다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 속성 피해량을 측정해 보았고요. 불 속성 피해량은 물 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어둠 속성 일반 무기를 고정으로 하고, 빛 속성 희귀 무기와 불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나무 속성 일반 무기를 번갈아 착용해 가며 데미지를 비교해 보았고요. 먼저 물 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빛 속성 희귀 무기를 착용하고 피해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네 번의 피해량 측정 결과 값은 다음과 같았고요. 피해량의 최대치는 대략 135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 속성 희귀 무기와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불 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하고 데미지를 비교해 보았고요.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으며, 최대 피해량은 1470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나무 속성 일반 무기를 착용하고 피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량은 다음과 같았으며, 최대 피해량은 137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 속성의 피해량 계산에서도 이물 속성 희귀 무기, 그리고 어둠 속성 일반 무기, 그리고 불 속성 일반 무기의 피해량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고, 불 속성 일반 무기의 효율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희귀 무기의 각성 수치가 5각성이며, 강화 수치 또한 불 속성 일반 무기에 비해 4강이나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였을 때, 빛 속성 희귀 무기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무기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빛 속성 희귀 무기가 없는 분들은 불 속성 일반 무기를 공통으로 착용하는 것이 피해량 측면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빛 속성 희귀 무기가 7각성이 된다면 불 속성 일반 무기보다는 피해량이 높게 측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7각성에서 크리티컬 피해량이 20%나 증가하기 때문이죠. 또한 빛 속성 희귀 무기는 공격 속도가 많이 증가하고, 따라서 제압기로 공격하는 보스 몬스터와 PVP 컨텐츠에서는 공격 속도가 빠르면 딜로스 및 스킬 캔슬이 적어지므로 빛 속성 희귀 무기가 좀더 우세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성장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빛 속성 희귀 무기는 현재 효율이
비용 대비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으며 아무래도 비속성 희귀무기에 밸런스 패치가 한 번쯤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부디 빠른 패치가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